오늘 이제 40일 남았으니까 시작할 때가 됐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5단원이고 지금 학교 진도는 한 어디쯤 나갔습니까? 문법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대화 파트는 다 끝난 거네요. 예. 자, 그럼 우리도 따라 나와 보겠고 또 추월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들입니다. 명사 이름씨들 모아놨습니다. 자, 명사를 학습할 때는 내가 지금 명사, 얘는 이제 품사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학습하면 좀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할 때는 영어에서 명사라는 걸 생각할 때 이거 일단 복수형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러니까 가산 명사인지 불가산 명사인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아닌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학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념일은 뭐다? Anniversary입니다. 오케이. Anniversary는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일단 Anniversary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Every year의 특징을 갖고 있어. 매년마다 돌아오는 어떤 날 보고 anniversary라고 한다는. 그래서 영영풀이 안에 every year 이런 단어가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happen이라든지 뭐 이걸 영어풀이 하면 a day which happens every year 이런 식으로 풀이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더 할 거는 일단 셀 수가? 기념일 셀 수가? 셀 수? 있죠. 그러니까 on anniversary, 실제 문장 속에 사용될 때 on anniversary, 또는 뭐 아까 얘기했던 그 기념일을 다시 얘기할 때는 the anniversary, 복수형도 가능하니까 뭐 그 기념일들 하고 싶으면 the anniversaries 이런 식으로 실제 문장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죠. 셀 수 있는 명사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원래는 이제 영어는 아니었고 뭐 아마 이탈리아어나 이런 거에서 영어로 수입된, 그러니까 영어 입장에서 보면 외래일 겁니다. Area 라고 하죠. 뭐 영창 감옥을 생각하는 중딩들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오페라에 나오는 노래도 영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셀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외래어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세기는 뭐라 그런다? century. 셀 수 있으니까 a century, the century, 그 다음에 복수형 centuries 이런 식으로 뭐 2세기 하고 싶으면 two centuries 이런 식으로 실제 문장에서 만나게 될 거고요. 영영풀이에는 뭐 100 years 이런 것이 들어있겠죠. 참고로 자, 영어는 100년이라는 이 100년을 그냥 100 years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century라는 단어를 만들어 놨어. 1000년이라는 단어도 1000 years라고 안 하고 한 단어로 만들어 놨어요. 그 한 많이 들어봤을 수 있는데 1000년은 한 단어로 millennium이라 하죠. 그리고 10년이라는 것도 10 years라 안 하고 한 단어로 다 만들어 놨는데 참고로 이거 이제 곧 만날 거기 때문에 참고로 10년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decade라고 합니다. 10년은 decade, 100년은 century, 1000년은 millennium. 그래서 뭐 a decade ago 이렇게 표현하면 10년 전에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a century ago 이렇게 하면 100년 전에가 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Chinese가 보이네요. Chinese는 고유 명사인 뭐로부터 왔기 때문에 China로부터 왔기 때문에 문장에 어디 가더라도 첫 글자를 꼭 대문자로 써야 되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문법적인 거. 일단 Chinese가 명사 설명할 때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 뜻으로서의 얘기죠. 중국인이나 중국어는 명사고요. 이거는 이제 형용사형이 되는 겁니다. 뭐 요런 뜻으로 사용될 때는 뭐 Chinese food라든지 Chinese culture 이럴 때 이 뜻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어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죠. 중국인 셀 수 있습니까? 중국인 한 명, 두 명 왜 못 셉니까? 이건 셀 수 있는데, 자, 근데 이 Chinese가 중국인이라는 뜻일 때는 어떤 특징, 문법적 특징을 갖고 있냐? 얘는 문법적으로 fish나 deer나 sheep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 말은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가 준호야 시끄럽다 이런 거 붙이면 틀렸단 말이야. 단복수 형태와 같은 명사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 이런 표현할 때 얘가 이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많이 쓰냐. 물론 중국인들을 뭐 Chinese people 이렇게 해도 되지만 중국인들이란 표현일 때는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The Chinese 이렇게 얘기하면 뭐 중국어란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중국인들이란 뜻이 되기도 하고요. The Chinese is일까 The Chinese are일까 물어보면 are가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선생님이 뭐를 얘기해 준 적이 있냐면 The rich가 뭐하고 같다 했더라? 그렇죠. 그 얘기 한 적 있죠. 원래 더는 명사를 따라다니는데 rich는 형용사입니다. 그 말은 이게 rich people이란 뜻이기 때문에 자 Chinese가 국가 형용사형이죠. 그러니까 이거 더 플러스 형용사처럼 보인단 말이야. 외국인들 눈에는 영어 쓰면 그래서 얘가 와줘야 되는 거야. Chinese people이란 뜻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단어를 설명할 때 제가 추가로 설명하는 거는 파생어 알겠습니까? 관계 있는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문장에서 사용될 때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벽은 뭡니까? dawn이죠. 얘 명사인데 얘를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고 싶을 때 무엇을 언제로 바꿔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명사 앞에 전치사죠. 새벽에 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한다? 새벽에 라는 표현 뭐다? at dawn 이라고 합니다. at dawn 뭐 새벽까지 이럴 때는 뭐 until dawn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at dawn, until dawn 이런 식으로 오전에 아침에 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when에 대한 대답으로서 통째로 외워둬야 될 게 있어. 뭐 오전에 아침에 할 때 in the morning 이런 거라든지 밤에 at night 새벽에 at dawn 이런 것들은 통째로 왜냐하면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At night, at dawn 이렇게 쓴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할인은 뭐라 그런다? Discount라고 하겠죠. 자, 디스카운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디스카운트는 어떤 단어 앞에다 뭘 붙여놓은 것 같아. 그렇죠. 카운트 앞에다 디스를 붙여놨죠. 카운트의 뜻은 원래 뜻은 뭐 제일 많이 카운트가 뭐 여러 가지 물론 뜻이 있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은 하나 둘 셋 세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카운트가 세다인데 그러면 디스가 붙으면 뭐가 되냐면 좋아하다 like죠. 싫어하다 dislike 이랍니다. 그러니까 디스가 붙으면 무슨 말이 될 수 있냐? 반대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의 뜻은 거꾸로 센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거꾸로 센다. 그러니까 거꾸로 세면 숫자가 점점 줄겠죠. 그래서 디스카운트의 뜻이 조금씩 번져서 거꾸로 세니까 숫자가 줄어드네. 어 가격이 깎이네. 그래서 할인이라는 뜻을 갖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명사인데요. 비교에 설명할 건 할인하는 세일하는 할인 판매하는 이라는 표현 실제 대화에서 할인하는 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은 뭐다? on sale 입니다. on sale은 형용사나 부사로서 할인하는 할인해서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참 이 작자는 지 수업한다고 바빠가지고. 다음 시간, 다음 주까지지. 그 보내준, 어머니한테 내가 사진 보내드렸어. 표지. 그거, 2학기. 시험 대비 교재 구해놓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디스카운트 같은 단어는 셀 수 없는 명사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공상, 상상은 뭐다? 판타지죠, 판타지. 판타지. 셀 수 있는 명사고요. A fantasy, 복수형은 Y를 I로 고친 다음에 fantasies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 사용됩니다. A fantasy, fantasies. 공상, 상상. 파생어로는 fantastic 있죠. fantastic의 뜻은 형용사이고요. 환상적인 이란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Chinese와 이어서 German이 나오고 있죠. German. 요거 뭐 어떻게 읽으면 게르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쵸? 뭐 우리 게르만족 이런 거 세계사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독일어로 읽으면 뭐 게르만 이렇게 비슷하게 뭐 정확한 독일어 발음은 모르겠지만 독일어 발음 비슷하게 읽으면 게르만 이렇게 읽습니다. 영어식 발음은 German이지만 자 German도 Chinese하고 거의 같은 설명입니다. 얘가 일단 국가 형용사형이고요. 국가 명사형은 뭐다? Germany죠. Germany. 오케이. 근데 이게 학생들이 보면 Germany가 이 뜻인지 Germany 이 뜻인지 그러니까 Germany가 독일인지 Germany 독일인지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국가 명사형과 국가 형용사형을 서로 혼동해서 바꿔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막 맨땅에 헤딩하듯이 막 계속 외울 수도 있지만 뭐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Made in Korea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Made in Germany죠. Made in Germany니까 이거는 국가명이란 말이야. Made in Germany. Made in German이라고 안 합니다. Made in Germany죠. Made in Germany. 뭐 옛날에 뭐 BMW나 벤츠 같은 거 가끔씩 TV 광고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뭐 유심히 보진 않았겠지만 거기 마지막에 광고 끝날 때도 보면 Made in Germany 이런 식으로 광고가 끝이 나요. Made in German 이라고 끝낼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에 해당되고 얘가 코리아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코리언에 해당된다는 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뭐 요게 그러면 스페인에 해당되는 거야? 스페니쉬에 해당되는 거야? 스페니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도 아니고 프렌치에 해당되는 거죠, 얘가.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국가 이걸 보고 국가 명사형과 국가 형용사형 쭉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형용사형 같은 경우에 그 나라의 고유 언어가 있을 때는 세 가지 뜻이 된다 했었어요. 그 나라의 고유 언어가 없을 때는 두 가지 뜻이라 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을 얘기했었죠. 아메리칸은 미국인, 미국의라는 뜻을 갖고 있고 미국어는 없으니까 걔들은 English가 되겠죠. 사용하는 언어는. 오케이.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네요. 자 일단 Italian이고요. 국가 명사형은 뭡니까? Italy라고 발음합니다. 영어식 발음은 Italy. Italy, Italian. 그러니까 made in Germany 하듯이 made in Italy 할 거고요. Italian. 자, 이탈리아도 이탈리아어 고유의 언어가 존재하죠. 그래서 얘도 세 가지 뜻. 이탈리아인, 이탈리아어. 이건 명사고 이탈리아의 뭐 Italy pizza 안 그러고 Italian pizza 이런 식으로 Italian food 이런 식으로 쓰죠. Italy, Italian.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쭉쭉쭉 나왔고 그 다음에 언어는 영어로 language죠. language. language는 셀 수가 I can speak four languages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난 4개국어 할 수 있어.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니까 a language, languages, 뭐 the language, the languages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 사용됩니다. 자, 그러니까 language는 언어란 뜻이고 셀 수가 있어. 하지만 Italian은 이탈리아어란 뜻이지만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어란 뜻으로 문장 속에 사용할 때 뭐 an Italian 이렇게 쓰진 않겠죠. 그러면 어떤 문장 속에 an Italian을 봤으면 이 뜻으로 쓰인 게 되겠죠. 얘는 셀 수 있고 얘는 셀 수 없는데 앞에 an을 붙여놨다 그러면 이 뜻이겠네. 아니 참 이 뜻이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magic 보이고 있고요. magic
매직 형용사형은 뭐죠? 형용 그렇죠. 매지컬이겠죠. 마법의. 그래서 지금 먼저 매직의 파생어 두 가지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직의 파생어 형용사형은 매지컬, 그 다음에 행위자는 매지션. 매직, 매지션, 매지컬. 그럼 뭐 형용사형 알면 부사형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부사형은 뭐겠다? 매지컬리겠죠. 뭐 형용사에 ly 붙이면, 어떤 시에 ly 붙이면 부사된다 했으니까 매지컬, 매지컬리, 매직, 매지션 파생어들 쭉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마술을 하다는 뭘 것 같아요? 두어 매직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두어 매직, 두어 매직 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뮤지컬이 보이겠네. 뮤지컬. 뮤지컬은 명사로서 뮤지컬이고요. 얘 형용사형도, 형용사로서의 뜻도 있어요. 형용사로서의 뜻은 뭘까요? 당연히 음악의 란 뜻이겠죠. 그쵸? 음악의 란 뜻의 형용사인 뮤지컬의 명사형은 뮤직일 거 아니에요. 그쵸? 뮤직은 음악, 뮤지컬은 음악의, 음악적인 이고. 근데 얘가 명사로도 쓰이고, 뮤지컬이란 뜻입니다. 자, 뮤지컬을 영영풀이 하면은 반드시 뭐가 들어있을 거냐 하면요, 뮤지컬의 영영풀이에는 아마 이런 단어가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플레이가 무슨 뜻입니까? 연극이란 뜻이죠. 그쵸? 그래서 뭐 뮤지컬, 뭐 여러가지 영영풀이가 가능하겠지만, 뭐 지금 생각나는 걸로 하면 뭐 A play with many songs and music,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노래와 여러가지 음악이 나오는 플레이를 보고 뮤지컬이라고 하죠. 오케이. 뮤지컬은 셀 수가 있으니까 A musical, musicals, 뭐 더를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문장에 셀 수 있는 명사다. 오케이. 물론 음악의란 뜻일 땐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진 것 자체가 형용사니까 무의미하고요. 뮤지컬이란 뜻일 땐 셀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타조는 뭡니까? 어스트리치죠. 셀 수 있죠. 한 마리는 an ostrich. 그 다음에 두 마리 이상일 때는 얘가 치 소리로 끝나니까 복수형은 es 붙여줘야 되겠죠. ostriches, benches 하듯이.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 영영풀이에는 당연히 이런 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들어가 있을 것 같냐 하면, 플라이트리스 이런 단어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플라이트리스. 플라이트리스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날 수 없는 이란 뜻일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ostrich. 그 다음에 뭐 big 뭐 이런 단어도 들어있겠고요. 뭐 the largest bird 뭐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장소는 뭔다? place죠. place 조심해야 될 거는 얘가 뭐로도 쓰인다? nota, nota라고 썼어요. 니은 히은 nota, 위치시키다. 두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노타를 이상하게 써놨네. 노타, 위치시키다, 두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게 실제 요 동사 뜻으로 쓰일 때는 수동태로 무지무지하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the library is located 이런 식으로 도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표현할 때 이거 수동, 이 뜻으로서 수동태로 많이 쓰여, 사용됩니다. The library is located between the bank and the 뭐 이런 식으로. 네, 놓다, 두다. 뭐 그리고 이런 뜻일 때 또 put하고 같은 뜻이겠죠. 그러니까 place 장소란 뜻만 있는 건 아니다. 일단 play 나오네요. play 연극, musical 이라든지 뭐
뭐 코미디 이런 것도 뮤직 아, 플레이의 한 종류고요. 뮤지컬도 플레이의 한 종류고요. 뭐 오페라 이런 것도 플레이의 한 종류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플레이가 좀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뭐 코미디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또는 뭐 트래직이라든지 희극 비극 뭐 뮤지컬 이런 것들 오페라 이런 것들이 플레이 안에 속할 수가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연극이라고도 하고요. 가끔씩 보면 희곡 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희극이 아니고요. 희극은 코미디를 보고 희극이라 하고요. 연극 대본을 보고는 연극 대본을 보고 희곡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논평이나 복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뭐다? 리뷰죠. 리뷰. 리뷰는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죠. 뭐하고 뭐 re하고 view가 합쳐진 거죠. 보통 re가 붙으면 re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뭡니까? 이걸 접두어라 하거든요. 접두어. 접두어 re의 뜻은 again 이란 뜻이죠. view의 뜻은 들여다보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다 이런 뜻으로서 review가 되는 거죠. review.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배운 걸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복습이라 그러죠. 그래서 동사로도 쓰입니다. 복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복습하다, 논평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리뷰. 오케이. 뭐 리사이클, 리가 붙은 뭐 단어 리사이클 이런 것도 있죠. 사이클은 회전시키다, 순환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 리를 붙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순환시키다라는 뜻이니까 재활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수수께끼란 뜻이 보이네요. 수수께끼는 riddle이고요. 뭐 같은 말로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puzzle. 우리가 puzzle 하면 뭐 이렇게 뭐 그 맞추기 이거 있죠. 맞추기만 생각하는데 그거가 아니고요. 퍼즐이 수수께끼란 뜻도 있습니다. 뭐 배트맨의 빌런 중에 리들러라고 있죠.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다. 히어로물에 전혀 관심이 없다. 배트맨에 나오는 빌런인데 이름이 리들러면 걔는 뭐를 좋아하는 놈일까? 수수께끼 내는 거 좋아하는 놈이겠죠. 그렇습니까? 뭐 가장 최근에 개봉한 배트맨의 빌런이 리들러였죠. 리들러가 사용하는 상징은 뭘 것 같아요? 리들러가 사용하는 상징은 당연히 이런 거 사용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밀은 secret. 자, 근데 secret이 비밀이란 뜻도 있지만 얘가 비결이란 뜻도 있어요. 선생님 같은 뜻 아닌가요? 다른 뜻이죠.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비밀이란 뜻일 때는 영영풀이 간단하게 해보면 hidden information이고요. hidden information이고 비결이란 뜻일 때 영영풀이는 뭐 스페셜 인포메이션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아니 스페셜 인포메이션보다는 뭐 스페셜 어드밴티지 뭐 이런 느낌이죠.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남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어떤 뭐를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이란 뜻인 거죠. 이거는 남한테 알려줘서는 안 되는 정보란 뜻인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비밀이란 뜻도 있고 비결이란 뜻도 있다. 셀 수 있는 명사고요. 뭐 리들도 셀 수 있는 명사고요. 리뷰도 셀 수 있고요. 그다음 플레이가 연극이란 뜻일 때 셀 수 있고요. 장소란 뜻일 때 셀 수 있습니다. 셀 수 있다고 아까 얘기 드렸네요. 쭉 셀 수 있는 명사들 계속 나오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줄거리는 스토리라인이죠. 스토리하고 라인 합쳐진다는 단어고요. 스토리라인. 뭐 I want to know the storyline of the movie 하면 줄거리 알고 싶다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낯선 사람은 stranger가 되겠죠. stranger는 근데 얘가 무슨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상한 사람. 어 그래 그 뜻도 될 수 있겠지. 근데 뭐도 될 수 있습니까? 더 이상한도 될 수 있겠죠? 그쵸? strange의 비교급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형용사로서 더 이상한, strange가 이상한이라는 원급이니까 strange, stranger, strangest 이렇게 사용됐다면 그거는 비교급이겠죠. 근데 사람이란 뜻도 있고요. 낯선 사람.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어디 뭐 돌아다니고 있는데 외국인이 와서 Where is the post office? 막 이러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I'm a stranger here too. 이렇게 얘기하고 도망가면 됩니다. 그렇죠? 막 길을 막 물어보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뭐라고 말하고 튀어라? I'm a stranger here too.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거죠? I'm a stranger here too. 나도 여기 처음 와봤어요. 이 뜻이겠죠. 무슨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하철은 Subway죠. 근데 Subway는 American English예요. English로는 뭐라 그러냐? Tube라고 그럽니다. Tube. T-U-B-E. 우리가 높은 건물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American English로는 Elevator고요. English로는 Lift죠. 지금 아메리칸 잉글리시가 뭐예요? 미국식 영어를 아메리칸 잉글리시라 하겠죠. 그럼 영국식 영어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잉글리시 잉글리시라 하는 거죠. 잉글리시가 두 번 나왔는데 앞에 잉글리시는 영국의 란 뜻이고 뒤에 잉글리시는 영어란 뜻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아메리칸 잉글리시고요. 그 다음에 잉글리시 잉글리시로는 튜브다. 오케이. 서브웨이 스테이션, 지하철역 뭐 많이 만나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안은 뭐다? suggestion 이고요. 파생어 나와있네요. 파생어로서 제안하다는 suggest죠. suggest. 자, 그래서 요거 동의어 곧 만날 거기 때문에 동의어 하나 알아두시면 뭐가 있다? 이게 있죠. 뭐죠? propose죠, propose. 됐습니까? propose, 제안. 제안하다, 라는 뜻을. 얘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안이란 뜻도 있고, 제안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뭐, propose, 보통 뭐, 결혼합시다, 이런 얘기 할 때 propose라고 그러죠. 결혼하자고 제안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propose라는 것은 약간 영어라기보다는 콩글리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suggestion, suggest, propose. 이제 단어에서 suggest가 보인다는 얘기는 조만간 어떤 문법이 하나 나온다라는 신호이기도 한데요. 요게 이제 suggest라는 단어하고 관계 있는 문법을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이건 들어만 두세요. 이제 곧 배우게 될 거니까. 'I suggested that he go there' 이런 문법을 곧 배우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것 같고 뭐가 되게 신기한 게 있지 않나요? 일단 뭐 해석은 그렇다 치고 되게 이상한 거 하나 있지 않나요? I suggested that he go there. 그래서 되게 이상한 거 있지 않나요? 그렇죠. 얘 되게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배운 바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 얘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잖아. 그렇죠? 근데 이번엔 또 이게 맞대요. 우리 규진이 한 2년 혼났죠. 맨날 뭐 해가지고 막 맨날 이래가지고 야 이딴 게 이 세상에 어딨어 막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 이거 중1 때 배운 뭡니까 이거?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싶은데 주어가 3인칭 단수면 일반 동사에 S나 ES를 붙여야 된다. 그 이유는 더즈가 들어있기 때문이냐 했죠. 근데 이건 또 이게 맞대. 갑자기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뭐 했단 얘기한 거야? 내가 제안했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쵸? 뭐라고 제안했습니까? 그가
거기에 가라, 당신 거기 어떤 남자한테 거기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라고 제안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그에게 한번 거기 가라고 제안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게 맞게 되느냐 하면, 이게 중3 2학기 때 배우게 될, 중3 2학기 때쯤 이제 처음 만나게 될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 뭔가가 생략돼서 그래요. 여기 뭐가 생략됐냐 하면 이게 생략됐어. 자, 이거 상대방에게 충고한 거잖아. 이거 어떤 남자한테 충고한 거잖아. 우리가 충고할 때 쓰는 조동사가 바로 뭐예요? should죠. 근데 should라는 것 자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should, should, should. 뭐 강하게 귀에 들어오거나 잘 들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소리가 힘이 없다 보니까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 되는 문법 꼭 배우게 될 거예요. 뭐 서제스트 본 김에 한번 미리 예방접종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장은 영어로 뭐라 한다? theater 라고 그러죠. 뭐 theater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뭐 이제 뭐 영국식이요. 이것도 아메리칸 잉글리시인데요. 아메리칸 잉글리시인데 잉글리시 잉글리시로는 시네마라고 많이 합니다. 뭐 시네마 이런 거 나오면 아 이것도 극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 수고했어. 퇴근하세요, 아저씨. 삐대지 마시고요. 뭐 네가 부장이야? 뭐 집에 가 할 일 없어 갖고 맨날 뭐 야근 수당 받아 가려고 그런 거야? 수고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명사들이었네요. 어, 그리고 뭐 셀 수 있고 셀 수 있겠네요. 그렇죠? storylines, strangers, 낯선 사람이라는 뜻일 때 셀 수 있고, 뭐 suggestions 셀 수 있고요. theaters. subway는 약간 애매하다. 뭐 의미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쓰느냐에 따라서 뭐 subways 할 수 있을 경우도 있고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나저나 이거 한번 해보면 되겠네. 이거 보면 지하철 타고 라는 표현은 뭐예요? by subway. 그렇죠, by subw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by taxi.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있죠. 뭐 어떤 식으로 어디 가는지 얘기할 때 뭐 by taxi, by bus, by subway 하는데 걸어서는 뭐였더라? 걸어서 on foot이었죠. on foot 됐습니까? 그럼 by foot이 아니고 on foot이라는 거 그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를 섞어놨는데 그러면 뭐가 형용사고 뭐가 부사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는 영어로 뭐고 actually고 얘는 형이다 부다 부겠죠. 오케이. 뭐 부사란 말 이게 형용사 부사인지 아직 잘 구분 못하게 되는 친구는 어찌인지 어떤인지 이거 구분하는 겁니다. 어찌 만났다고요? 그녀를 난 탐 크루즈를 어찌 만났다? 실제로 만나봤다 됐습니까? 어찌 심았죠. 그렇다면 actually가 있으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actually 있겠죠. 그럼 actual의 뜻은 실질적인, 그렇죠. 정말의? 정말의 좀 어색하니까 실질적인 이란 형용사겠죠. 됐습니까? actual, actually 어떤 어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벌써 already죠. already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법 하면서 같이 되게 많이 만나봤는데 already를 많이 만나본 문법이 뭐였더라? 현재 완료였죠. 근데 비교 벌써는 뭐였더라? 그렇죠. yet 이었죠. 됐습니까? yet의 두 가지 뜻 벌써 하고 또 뭐가 있었더라? not yet에서 무슨 뜻이다? 아직 아니다 라는 뜻이었죠. 아직이란 뜻이었죠. not yet 아직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벌써? yet? 이면 벌써고요. not yet이면 아직 아니다 라고 구분하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 설명 왜 하고 있냐. already는 주로
가만 보니까 already는 얘하고 친한 것 같아요? 안 친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친하죠? 그쵸? 그리고 다음에 또 얘하고 친한 것 같아요? 안 친한 것 같아요? 안 친하죠? 그쵸? 그러니까 의문, 그러니까 already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 잘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I have already finished it 할 때 묻지도 않았고 not도 안 들어갔죠. 그렇습니까? 반면에 묻는 문장에서 벌써는 yes이고요. 부정문에서 벌써는 뭐 물론 우리말로는 아직이라는 뜻으로 바뀌긴 하지만 부정문에서 벌써는 not yet이라는 거. 무슨 문법 설명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다 이거. 이거 무슨 문법 설명하는 것도 하고 되게 비슷해졌죠? some하고 any를 설명하는 거하고 뭐 좀 비슷하지 않나요? some하고 any 같은 뜻이다 다른 뜻이다 같은 뜻이라 했습니다. 뜻은 똑같다 했어. 물론 우리만 해석하면 달라지긴 하지만 영어 측면에서 봤을 때 some과 any는 같은 뜻이에요. 근데 some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쓴다 했죠. 반면에 any는 묻거나 또는 not이 있을 때 쓴다 했죠. 그거하고 비슷한 게 already하고 yet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have you finished the homework yet?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 만나본 적 있죠? 예, 그 다음에 얘는 부사겠죠, 부사. 어찌 끝냈다, 벌써 끝냈다, 이미 끝냈다 이렇게 하니까 부사이고요. 예, 그 다음에 놀라운, amazing이 있으면 모두 있을 거고 amazed도 있겠죠? 그래서 amazing song을 듣고 I am amazed. 예, 비교죠. 비교 형용사.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amazed의 뜻은 얘는 당연히 동사일 거고 amaze의 뜻은 그렇죠. 놀라게 하다겠죠. 됐습니까? 놀라게 하는 게 이게 surprise하고 좀 느낌이 달라. surprise는 이렇게 하는 게 surprise의 느낌이고요. amaze는 뭔가 좀 기분 좋게 알겠습니까? 와 대단 엄지척의 느낌이 amaze고요. surprise 이렇게 하는 게 surprise고요. 우리는 우리말로는 다 아이고 놀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다른 뜻이라는 거 amaze하고 surprise는 다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I am amazed는 최근에 배우고 있는 오과 문법이네요. I am amazed 속에 들어있는 문법은 뭐? 수동태죠. 맞죠? 맞습니까? I am amazed by the news. 됐습니까? 난 그 소식을 듣고 기분 좋게 놀라게 됐다. 됐습니까? 그러면 it is amazing. 뭐 the news is amazing 속에 들어있는 문법은 뭐죠? 중1 때 배웠던 현재 진행형이죠. 맞죠? it is amazing은 I am running하고 문법적으로 다 똑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amazing에 같은 말 나오고 있습니다. amazing하고 같은 말 뭐가 있다? awesome. 이것도 엄지척이죠. awesome. 그래서 amazing 영영풀이 속에 awesome이 있을 수 있고요. awesome 영영풀이 속에 amazing이 있을 수 있겠죠. 둘이 거의 비슷한 뜻이니까. 뭐 great. 이거 이제 이번 시험에 모두 나올 수 있을 것 어휘 문제로서 뭐 나올 수 있냐? 뭐 amazing, awesome, fantastic, wonderful, great. 그리고 뭐? terrific. 이거 다 같은 뜻이네요. amazing, awesome, fantastic, wonderful, great, terrific. 전부 다 뭔가 엄지척의 느낌들. 오케이. 그럼 이제 terrific하고 연결해서 내가 조심해야 될 거 단어 하나 말씀드리죠. 오케이.
테러픽과 비교할 만한 단어는 뭡니까? 테러블이죠. 테러블은 이거죠, 이거. 됐습니까? 테러블, 테러픽. 스펠링이 비슷하다고 해서 의미를 혼동하시면 정반대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The pizza was terrible 하면 표정이 안 좋겠죠. 하지만 the pizza was fantastic, terrific 이렇게 얘기하면 엄지척이란 말인 거죠. 됐습니까? terrific. 헷갈리시면 공부하실 때 terrific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세요. 동작을 하면서 terrific. 오케이. 그 다음에 용감하는 뭐고? brave. 용감하게는 뭐겠어요? 그렇죠. bravely겠죠. 예, 형용사니까 ly 붙여서 용감하게 bravely.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배운 적이 이미 있냐? 예, 반대말 이미 배웠어요. 그렇죠. 카, 아이고. 반대말은 카우와 잠깐만, coward, 뭐 하나 빠뜨렸네. coward, 들립니다. cowardly. coward, 아, 잠깐만. 아래 없어. 왜 이래. cowardly. 그럼 cowardly가 얘가 무슨 뜻인 겁니까? 비겁한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존재하겠다? 아이 참네. 스펠링 헷갈린다. 확인하자. R이 있는지 없는지 갑자기 헷갈리네. 아 있네. 자, 비겁한 cowardly입니다. cowardly. 어 발음이 있네요. 영영풀이는 lacking courage. courage가 부족한. courage가 부족한. cowardly. 이게 비겁한이고요. 예, 형용사라 했고요. 그 다음에 coward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영영풀이가 a person who shows fear or timid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coward의 뜻은 그럼 뭐겠다? 커버즈의 뜻은 뭐겠다? 비겁한 사람이겠죠. 오케이. 얘가 그러면 명사죠. 명사에 ly 붙이면 friend에 ly 붙여서 friendly 하면 형용사 되는 거 이미 알고 있죠. 마찬가지 coward라는 명사에다가 ly 붙이니까 비겁자, 비겁한 사람에다 ly 붙이니까 비겁한이 되고 있습니다. friendly. coward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Okay, stranger는 낯선 사람이고요. coward는 비겁한 사람이네요. Okay, 그 다음에 올바르게 제대로가 보이네요. 올바르게 제대로 correctly죠. correctly. 자, correctly에 일단 같은 말 한번 볼까요? correctly의 같은 말은 일단 어찌시죠? 같은 말은 뭐가 있습니까? right 있죠, right. 자, right 이 녀석도 참 골치 아픈 단어죠. right의 뜻이 무지하게 많네요. 오른쪽, 올바른, 올바르게. 자, right는 누구랑 비슷하냐면 fast하고 비슷해요.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 어떤 빠른, 어찌 빠르게. 얘가 형용사 부사를 겸하고 있다. right도 마찬가지. 어떤 올바른, 어찌 올바르게. correctly 설명하기 좀 많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orrectly가 있으면 correct도 있겠죠. 당연히 형용사겠죠. correct answer. 올바른 답. the answer is correct. the answer is right. 그 답이 오라. the answer is correct. the answer is right. rightly가 아닙니다. right가 형용사 부사를 겸하기 때문에. 올바른도 right, 올바르게도 right. 자, 그 다음에 반대말은, correctly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in correct
틀리겠죠. incorrectly. 틀리게. 부정확하게. incorrectly. correct, incorrect. 올바른, 틀린. 그러면 incorrectly의 같은 말은 뭐겠다? wrong, you're wrong. 자, wrong. wrong도 문법적으로 뭐 같냐면 fast 같네요. 또 뭔 소리다. wrong은 어떤 틀린, 어찌 틀리게. wrongly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fastly 없듯이. fast가 어떤 빠른, 어찌 빠르게 하듯이 wrong도 어떤 틀린, 어찌 틀리게. 자, 정리하겠습니다. you are right. you are correct. 네가 옳다고 한 거죠. 됐습니까? he answered right. 그가 대답했다. 어찌? 올바르게. 그때 he answered right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 he answered correct가 아니고 he answered correctly가 돼야 돼. 부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니까. he answered correctly. 올바르게 답했다. 근데 그가 틀린 답을 했으면 he answered incorrectly. he answered wrong 이라고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틀린 답은 wrong answer, incorrect answer 라고 얘기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감동적인이 보이네요. 감동적인 moving. 그쵸. moving movie가 뭐겠어요? moving movie. 그쵸.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I am moving movie를 보고 I am moved란 말이죠. 아까 amazing, amazed의 같은 관계입니다. amazing, 엄지척하도록 만드는 amazed, 엄지척하도록 감정이 그렇게 되어짐을 당한 수동의 의미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정리할 건 move의 뜻이겠죠. 뭐 move 옮기다, 이동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는 거다. 그렇죠. 감동시키다 라는 뜻도 있고 감동시키다 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뭐가 있다? touch. 터치가 여러분들 만지다, 건드리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도 감동시키다 라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터칭 무비를 보고 I am touched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건 종종 시험 문제 나와요. 무브하고 터치하고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고 감동시키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 가지고 뭐 바꿔 쓸 수 있는 걸 묻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종종 출제됩니다. moving movie를 보고 I am moved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move의 뜻을 움직이다, 이동하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 친구들은 the movie is very moving 이라든지 the book is very moving 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우 이상하게 해석해 버리겠죠. 그렇죠? 뭐 the book is very moving을 뭐 그 책은 매우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매우 감동적이라고 얘기한 건데 됐습니까? 터치도 마찬가지. 뭐 만지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The book is very touching 이러고 있으면 그 책이 매우 만지고 있어 이상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뜻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right이 또 나오네? 오케이. 자, 뭐 right. right을 요 옆에다가 right hand. 그렇죠? 오른쪽의 라는 뜻이 있죠. 이때 반대말은 left죠. 그 다음에 you are right. you are right. 네가 옳다죠. 이때 반대말은 incorrect, wrong이었죠. 근데 얘가 모두 있더라.
올바르게 란 뜻도 있었죠. 그래서 이때 반대말은 incorrectly였죠. 틀리게. 그 다음에 right now 이거죠. 지금 여기에 뜻으로 써있는 이 right의 뜻이 즉시 곧바로 어찌시고요. 그렇죠. 어찌란 뜻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right now 이런 뜻이 right now 바로 지금 이럴 때 쓰는 뜻이란 말입니다. 뭐 바로 즉시란 뜻으로 여러분들이 곧 만나게 될 단어는 immediately 이런 것도 만나게 될 겁니다. immediately 분명히 right의 영영풀이에 immediately가 나올 거예요. immediately 즉시 지체 없이 뭐 at once 이런 뜻도 있고 바로 즉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중3 때쯤 만나게 될 right의 뜻은 뭐가 있다? 권리란 뜻이 있습니다. That's my right. 그건 내 권리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ight도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뜻이 많기 때문에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문장 속에서 잘 구분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오케이. 지금은 right now, right here 할 때 right의 뜻입니다. 뭐 right here를 뭐 오른쪽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어요. 바로 여기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안전한 safe죠. 파생어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는 쉽죠. 안전하게 safely 명사형은 뭐죠? 명사형은 안전이란 뜻일 텐데 safety죠. safety 그 자동차를 안전하게 만드세요. 이런 거 한번 간단한 표현이니까 그 자동차 뭐 귀찮아서 한번 길어봤자 이수로 했습니다. 그거 안전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명령문 만들어볼까요? 그것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표현은 make it 자 안전하게는 safely죠. 그렇죠? 그래서 make it safely 하면 틀리죠. 그렇죠? make it safe so 그걸 안전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그것이 어찌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make it 그것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표현은 make it safe겠어? make it safely겠어?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so it should be safely가 아니고 it should be safe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안전하는 safe고 안전하게는 safely라며요 쌤. 그럼 그것을 안전하게 만들어 달라는 표현을 왜 make it safely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속에 뭐 있다? so it should be safe가 들어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 5-2를 사용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해석대로만 문장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안전하는 safe고 안전하게 safely인데 왜 그것을 안전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make it safely가 아니고 왜 make it safe지? it should be safe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그것을 안전한 만드세요처럼 보입니다. 뭐 이상하지 않나요, 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2를 써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safety의 반대말은 뭐예요? 데인저죠? 데인저. 데인저의 뜻이 뭐길래 위험이라는 명사니까 뭐 여러분들 위험에 처한 동물들 이미 만나본 적 있죠? Animals in danger 했죠?
safety 안전, danger 위험. 그러면 safe의 반대말은 dangerous. safely의 반대말은 dangerously가 되는 거죠. 위험하게 dangerously, 안전하게 safely, 안전한 safe, 위험한 dangerous, safety 안전, danger 위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전체의, 모두의 라는 뜻의 단어는 뭐다? whole이죠. whole. 뭐 몸 전체, whole body 이런 식으로 쓰이죠. whole body. 자, 이번에 이제 예방접종 하나 할게요. 일단 whole의 뜻이 이런 거 보니까 이거 무슨 씁니까? 어? 어떠니야? 어찌야? 그거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씨 맞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들 곧 만나게 될 새로운 문법 하나 설명할 건 뭐냐 하면 해피를 문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법은 해피 보이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더 보이 이즈 해피.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명사,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거나 또는 동사를 구성할 수가 있다. 보호, 형용사 보호로서 이형식 동사를 사용해서 이형식 동사의 대표는 비동사고 그 외에도 감각동사 sounds good, looks happy 이런 것들 또는 get 뒤에 어떤 시 이런 거 점점 어떻게 돼요 이런 것도 이형식 동사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 whole은 요것밖에 못해. 요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형용사는 원래 두 가지 사용 방법이 있는데 요것밖에 못한다라는 얘기는 얘는 명사를 수식할 줄밖에 모르는 형용사란 말이에요. 이거는 적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냥 예방접종이 예방접종. 조만간 곧 그러니까 형용사가 다 같은 게 아니고 구분해야 될 녀석도 있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whole body, 뭐 whole in the whole world 이런 식으로 뭐 전 세계에서 in the world 해도 되지만 좀 강조하고 싶어서 in the whole world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요것밖에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뭐 it is whole 뭐 이런 거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랑 비슷한 짓 하는 녀석을 보면 outdoor, indoor 이런 게 있어요. outdoor sports 들어본 적 있죠? 근데 테니스 is outdoor 뭐 soccer is outdoor 이런 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형용사 중에서 명사 수식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형용사가 있으면 모두 있을 수 있을까요? 1번 역할밖에 못하는 형용사가 있다면 당연히 이것밖에 못하는 형용사도 있겠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alive가 있습니다. alive. 얘는 동사만 되고 alive의 뜻은 동사는 아니야.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이란 형용사야. 근데 얘는 뭐만 되고 싶어? 나는 명사는 절대 안 꾸며줄 거야. 나는 동사만 될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랍시고 alive fish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The fish is alive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거 이제 방금 얘기한 건 뭐 나중에 뭐라고 할 거냐.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소설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이러면서 모아서 한번 정리하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형용사. 아, 그리고 이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라는 뜻으로 바꿔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이빠야 되겠죠. 아, 얘도 스펠링이 하도 요새 안 쓰다 보니까.
확인하자. 어, 확인하자. 네. 이겁니다. 부사형은 이 빼고 ly 붙여서 전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holy라고 하면 되겠다. holy, holy. to a complete degree or to the full entire extent. 이런 뜻입니다. 소리 안 나는 이가 뒤에 있을 이유는 없지. 원래는 있는데 truly 같네. 가만 보니까. 얘는 부사형이다. 전체적인 whole, 전체적으로 holy. You should review it wholly. 뭐 이런 식으로. 너 그거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해봐야만 돼. 이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형용사, 부사. 자, 그리고 특히나 중요하고요. 앞으로 이제 이번에 2학기 때 시험 문제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 자리에 형용사 와야 되냐, 부사 와야 되냐, 이게 이번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그게 어떤 문법과 연결되기 때문이냐면 오형식 문장이라는 문법에 그걸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형식 문장이라는 문법 속에 이 자리에 do가 와야 되냐, to do가 와야 되냐, doing이 올 수도 있냐, 이런 거라든지 형용사 와야 될 거냐, 부사 와야 될 거냐. 말은 쉬워.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보고 얘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평상시에 구분을 잘 안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맨날 이거 무슨 시야, 무슨 시야, 무슨 시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동사입니다. 동의하다, agree, 반대하다, 반대하다, disagree. agree, disagree. 아까 count, discount 만나봤죠. like, dislike 만나봤죠. 됐습니까? agree, disagree. 뭐 누구를 diss한다 이런 얘기. 뭐 힙합하는 애들끼리 뭐 diss 전한다 할 때 그 diss가 dis 이거고요. 난 너 반댈세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까? diss한다를 뭐 이걸로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겠어요. 이겁니다. anti 이런 의미입니다. anti. 그러니까 뭐 앞에 붙여서 반대말 되는 것 중에 dis, 뭐 on, 뭐 im, app 이런 것도 있어. 자, 그 다음에 agree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는 자, 나는 네 의견에 동의한다 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난 너에게 동의한다 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난 일단 이거부터 하면 I agree with you 라고 합니다. I agree with you. 됐습니까? 뭐 이거 영어로 쓰지 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동의한다 할 땐 전치사 뭘 쓴다? with을 쓰고요. 그 다음에 your opinion 이런 거 이때는 뭘 쓴다? to. I agree to your opinion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많이 나오진 않는데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리에 agree 뒤에 to를 써야 되냐 with을 써야 되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with은 어떤 사람과 함께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써 쓰이고요. 얘는 어떤 것 에게 동의한다 라는 뜻이니까 학교에게 할 때 to school 하듯이 to your opinion, I agree to your opinion, I agree with you 이렇게 to를 쓸 때가 있고 with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동사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대화 파트에 뭐가 나올 것 같냐 하면 그렇죠. 동의 여부 묻고 답하기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오가진 돈 이래는 어디? 한참 생각해야 되죠. 어? 대화 파트 끝났어? 대화 파트 하고 있어? 모른다. 그렇죠. 남의 일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골치 아픈 단어 하나 나왔네요. 이게 고등학교 때 얘 때문에 되게 좀 짜증나게 될 거예요. appreciate라는 단어인데요. 자, appreciate의 뜻이 뭐냐 하면 1번, 2번, 3번 선생님의 번호를 달리하는 건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뜻일 때 쓰는 거죠. 자, appreciate는 감상하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알아주다란 말 앞에 뭐를 쓰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냐면 진가를 알아주다라는 뜻도 있고요. 감사한다, thank you의 뜻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thank you 대신 쓸 수 있는 게 I appreciate you 라는 표현이 있어. thank you, I appreciate you. 그때 appreciate은 감사하다야. 그러니까 감상하다도 appreciate고 감사하는 것도 appreciate고 그 다음에 진가를 알아봐주다 라는 뜻도 appreciate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I will tell you the storyline. 그렇죠? I will tell you the storyline. 내가 뭐를 말해줄 거다? 줄거리를 말해줄 거래. Because I want you to appreciate the opera better. 난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오페라를 더 잘 감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줄거리를 먼저 얘기해 줄게. 그때 appreciate는 감상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박물관 가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행위 이런 거 그림 보면서 내가 뭐 하는 거야? appreciate 하는 거지. 그러다가 아! 저건 내가 1억 주고도 살 수 있겠다. 뭐 한 거야? 그 그림을 내가 뭐 한 거야? appreciate 한 거지. 그쵸? 저거는 뭐 한 100억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ppreciate를 하는 과정에서 저거 진짜 이거야 하면 appreciate도 또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를 진짜 뭐 비싼 돈 주고 샀어. 그쵸? 그럼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나한테 appreciate 하겠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 명사형이 뭘 것 같아요? 뭐 때려 맞춰 막 배운 걸 열심히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공부지만 막 이럴 때 한번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베이스 삼아서 막 지켜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공부죠. 명사형은 뭘 것 같다? 틀려도 상관없어. 내가 뭐 가르쳐 준 거 대답하래? 난 발음 때문에 선생님 말 못하겠어. 뭐 붙일 것 같아, 김규현? 그러면. 여기다 뭘 붙이면 명사가 될 것 같아? 아, 김규현이랑 김규진. 뭘 붙이면 명사가 될 것 같아? Why?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죠. 또. 그래서 명사형은 이 빼고 ION 붙여서 뭐가 된다? Appreciation이 되겠죠. Appreciation. 뭐 Appreciation의 뜻은 뭐 감상, 감사, 진가를 알아봄 뭐 이런 뜻이 있겠죠. Appreciation, Appreciate, Appreciation. 뭐 I give you my best appreciation. 뭐 이렇게 하면 I am really thank you 이 뜻인 거죠. I give you the best appreciation. Very thank you. 그래서 결국 appreciate 이제 정리하면 appreciate가 문장 속에서 감상하단지 감사하단지 진가를 알아보단지 구분하셔야 되겠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북 가려놓고 뜻쓰라 그러면 100% 다 책이라고 쓰겠죠. 근데 예약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약하다, 북. 뭐 그 호텔 부킹 뭐 이런 얘기, 뭐 숙박업소 부킹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예약을 얘기하는 거죠. 예약하기, 부킹. 그래서 예약하다 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만나본 적이 있을 텐데 reserve가 있죠. 예약하다. reserve. 됐습니까? 그래서 예약하다. book. reser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기념하다, 축하하다는 celebrate. 그렇죠. celebrate는 무슨 날 celebrate를 하죠? 이 앞에 명사에 얘랑 관계 있는 명사가 하나 나왔어. 그렇죠. anniversary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anniversary에 하는 행위를 보고 celebrate 하다라고 얘기하고 명사형은 celebration.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ion 붙여서 명사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명사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어그리의 명사형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어그리의 명사형은 agreement입니다. 동의, 합의, agreement. 뭐 부동의, disagreement. agreement, disagreement. agree, disagree. 북 예약하다. I'd like to book a room for two nights. 뭐 이렇게 하겠죠. I'd like to book a room for two nights. 그러니까 2박 3일 묵을 방 하나 북하고 싶어요. 예약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 쓰일 수 있겠죠. Celebrate, celebration.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어디 어디 들어가다 또는 뭐 어떤 경기에 참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엔터죠. 엔터. 그니까 자 엔터는 조심해야 될게 얘가 고 같다 비짓 같다 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엔터는 엔터 더 룸이야 엔터 인투 더 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같다 비짓 같다 됐습니까. 자 지금 얘기하는 거에 문법 제목은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는 문법이고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뒤에 전치사를 써야만 할 것 같은데 쓰면 안 되는 애들. 그러니까 엔터의 뜻은 그냥 들어가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into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 뒤에 into 쓰면 안 돼. visit도 마찬가지. visit Korea 라고 해야 되지. visit to Korea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결혼하다. 결혼하다. 메리 나랑 결혼해 주세요. 메리 윈미야 메리미야 메리미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토론하다 토의하다 논의하다 D로 시작하는데 discuss 1학년 때 배웠어. 됐습니까? discuss the problem 해야지 discuss about the problem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discuss the problem enter the room marry me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 뒤에 절대로 뭘 쓰면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둬라.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enter the room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실패하다. fail. 됐습니까? 명사형은 그렇죠. failure죠. failure. 그 다음에 fail의 반대말은 success입니까? succeed입니까? succeed죠. 그러면 succeed의 뜻은 성공하다란 말이죠. 그러면 failure의 반대말은? 그렇죠. success죠. success. success의 뜻은 성공이란 뜻이고요. 성공, success. 실패, failure. 실패하다, fail. 성공하다, succe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추측하다, guess. 얘는 뭐 명사로서도 쓰입니다. 추측, guess. 예, guess가 추측하다 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뭐가 있다? suppose가 있죠. suppose 추측하다 guess, suppose 추측하다. 자, enter 나오더니 marry도 나온다. marry me라 그랬어. marry with me 하면 절대 안 돼. discuss the problem. 자, 이게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냄새가 좀 나니까 이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marry는 결혼하다고 명사형은 뭐다? marriage죠. marriage 명사 marry marriage. 혹시 뭐 이거는 알죠 이거? 오케이. 이거 뒤에 무슨 날 써 있는 거 본 적 있잖아. 그렇죠. Merry Christmas.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다? 즐거운 이란 뜻이죠. 행복한 즐거운 뭐 그 정도는
A 들어가는 거 조심하시고요. Merry marriage. 오케이. 자, 그래서 엔터도 나오고 메리도 자꾸 나오니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쓰면 혼난다 시리즈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토론하다, 토의하다, discuss the problem, 그 문제를 논의하다, discuss the problem, discuss about the problem 하면 안 된다. 뭐뭐에 대하여 토론하다, 토의하다, discuss the problem, enter the room, marry me.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출석하다, the meeting, attend the meeting,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된다, attend the meeting. 됐습니까? 그 다음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greet him, greet her, to 하면 절대로 안 된다, greet him, greet her, greet the teacher, greet to, 이딴 거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답니다. 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 있는 종이에 보면 뭐 가끔 뭐라고도 써 있냐면 greetings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 인사말을 전합니다 이런 뜻으로 써. greetings. greet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기 때문에 to 쓰면 안 돼. greet him, greet her, attend the meeting, discuss the problem, marry me, enter the room. 정반대되는 게 뭐 go 같은 애죠. go Korea가 아니고 go to Korea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mean도 뭐 right하고 비슷한 면이 있죠. 일단 우리가 의미하다, 근데 의미하다라고만 의미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해석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동사로서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도하다 라는 뜻으로도 알아두세요. 의도하다. 그러니까 의미하다 라는 뜻을 영영,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번 풀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의도하다는 어떤 뭔가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죠. 나 그거 하려고, 난 너에게 사과하려고, 이런 건 의미하다가 아닌 거죠. 카드를 보냈어. 카드를 보냈는데 너에게 사과하려는 의도로 보냈다. 이런 의도하다하고 의미하다는 좀 다른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또 생뚱맞게 형용사로서는 어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무례한, 버릇없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He is very mean. 그는 매우 의미한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매우 무례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mean, 무례한, don't be mean 뭐 이러면 뭐, 무례하게 굴지 마, 예의 좀 차려 이런 뜻이지 의미하지 마 이런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명사로서 뭐 중간 이런 뜻도 있습니다. 중간 사실 되게 골치 아픈 단어 중에 하나예요. 얘가 또 means 이렇게 s를 붙이면 수단 방법이란 뜻도 되고요. 또 수단 방법으로 means가 되면 얘는 단수 취급해도 상관없고 복수 취급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mean이 많이 출제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mean의 3단 면시는 뭐다? mean, meant, meant. 뭐 중1 2학기 때 다 암기하셨어야 되는 거죠. mean, meant, meant. 오케이. 그 다음에 공연하다 라는 뜻도 있고 어떤 일을 수행하다 라는 뜻도 있는 perform이라고 하죠. perform. 됐습니까? 뭐 perform a show, perform a magic show 이렇게 하면 공연하다라는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뭐 직장에서 뭐 he performs the job 뭐 very well 이러면 일을 잘한다는 뜻이겠죠. 그때는 그다음 명사형은 뭐다? performance랍니다. performance. 퍼포먼스는 공연이란 뜻도 있지만 수행이란, 수행 능력이란 뜻도 있겠죠. 퍼포먼스, 공연이란 뜻도 있고, 뭐, 퍼포먼스가 공연이란 뜻일 때는 같은 말이 있겠네요. 오케이. 퍼포먼스가 공연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되게 간단한 건데,
뭐예요? show죠. 그 다음에 퍼포먼스 테스트 하면 수행 능력 평가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프랙티스는 누구처럼? 그렇죠. 인조이처럼 뭐뭐 하는 것을 뭐 피아노 연습, 피아노 연주를 연습하다 할 때 I practice playing the piano 라는 표현을 해야 되지. I practice to play the piano 하면 틀렸다. 인조이 같은 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명사로도 쓰입니다. 명사로서 연습이고요. 얘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골치 아파지는데요. 왜 골치 아파지냐 하면요, 얘가 practice가 무슨 뜻도 있냐면 관습이란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럼 그때 돼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practice, 관습은 무슨 뜻이냐, 관습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관습은 집단적인 거죠. 집단적인 거, 그렇죠? 뭐 한국의 관습, 그렇죠? 아니면 뭐 전라도 사람들의 관습, 경상도 사람들의 관습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그거를 개인 차원으로 나 개인 차원에 해당되는 단어는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 습관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속 반복하는 행동을 습관이라 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집단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고는 습관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관습이라 그러죠. 그쵸? 그게 영어로 practice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practice의 원래 뜻은 뭔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 뭔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거를 잘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거는 연습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뭐를 자꾸 반복해서 하는 거를 행동은 관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관습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연습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문법적으로 동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은 경우 하다를 연습할 수는 없으니까 하다를 하는 것 바꿔줄 때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은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다. ing형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탑승하다가 보이죠? 탑승하다는 뭐다? ride고 3단 변신은 ride, road, ridden. ridden이라고 발음합니다. ride, road, ridden. 오케이. 올라가다는 뭐죠? 올라가다. rise, 3단 변신, rise, rose, risen. 됐습니까? rise, rose, risen. ride, rose, ridden. 됐습니까? 이렇게 동사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눈에 at first sight. 됐습니까? 뭐 I fell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첫눈에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겠죠. I fell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sight는 어떤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쵸? 얘 동사형은 뭐다? see겠죠. 됐습니까? 보다 see. 보기 sight. 웹사이트 할 때 사이트 스펠링은 site이고요. 얘는 sight입니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명사되는 거 flight가 있죠. flight. 그렇죠? flight의 동사형은 뭘 것 같아요? 플라이예요. fly. 날다. 됐습니까? fly가 날다. flight는 비행. site는 보기. see는 보다. 됐습니까? at first sight. 첫눈에 뭐 여기 이제 투란도트라는 어떤 뭐 입 뭐 아름다운 공주가 나오는데 첫눈에 반했다 이런 표현이 나올 모양이죠. At first s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다. 뭐 이거 can 할 때 많이 만나봤던 거죠. Be able to. 능력을 얘기하는 표현. able. 그럼 able 앞에 be를 붙여서 이런 표현이 된다는 얘기는 able의 품사는 뭐다란 얘기고, 그렇죠, 형용사란 얘기고 able의 뜻은 능력을 가진 이란 뜻입니다. 김종국 같은 이 말이죠. able 형용사로서. 반대말은, 그리고 반대말 뭐뭐 할 수 없다 한 단어로 하면 be
unable to 하면 뭐 할 수 없다가 되겠죠. able, unable 서로 반대말 관계. 할 수 있는 able, 할 수 없는 unable. be able to do 뭐 이거 다 뭐 be able to 뭐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중1 때 수고로서 이미 외웠어야 되는 친구들이고요. 뭐 전치사 for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effort sight 나오든 이거 나오네요. 됐습니까? The prince fell in love with Turandot effort sight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왕자가 투란도트의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오케이. 이거 가지고 한번 응용해볼까? 사랑에 빠지다가 fall in love면 위험에 처하다는 뭘까? 그렇죠. fall in danger겠죠. 됐습니까? fall in danger, 위험에 처하다.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fall의 3단 변신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뭐다? fall fell, fallen이죠. for fell, fallen. 그 다음에 알아내다, find out 됐습니까? find out, find out의 같은 말은 아직 안 해도 되겠다. figure out 이런 게 있는데, find out, 알아내다. 오케이. 그러니까 find out의 영영풀이 속에는 뭐 solve 뭐 이런 게 들어 있을 수 있겠죠. 뭐 문제를 해결해내고 이런 거니까. find out.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디스카운트랑 합쳐서 할인받다 get a discount 하면 되겠죠. 뭐 이거 이제 이런 거 외워야 되는 이유는 뭐 take를 쓸지 뭘 써야 될지 여러분들 고민이 되기 때문에 통째로 외워버려라 이겁니다. get a discount. 뭐뭐에 대하여 할인받다 하고 싶으면 get a discount 전치사 on 붙여서 get a discount on the shirt 이런 식으로 씁니다. 뭐 셔츠 할인받는다 get a discount on the shirt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서두르다 hurry up 이죠. we are late 뭐 이렇게 얘기했죠. hurry up or we will be late for the meeting 됐습니까? 서두르 안 그러고 회의에 지각할 거야. 그 다음에 제 시간에 in time 됐습니까? 자 얘랑 한번 비교해서 정각에 시간 딱 맞춰서 라는 표현은 뭐다? 그렇죠. on time이죠 이건. 늦지 않게 in time 시간에 딱 맞춰서 on time. 그다음 뭐 계획 세우다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이걸 또 이제 한글만 보고 막 영어 공부하는 애들이 뭐 빌드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다는 build a plan이 아니고 뭐 make a plan 됐습니까? 발음하기 편한 build a plan은 발음 조금 make a plan보다 make a plan이 더 쉽죠. 근데 make a plan 같은 말이 뭔 것 같아요? make a plan 같은 말은 뭐다? plan이죠. 그쵸? 왜냐면 plan의 뜻이 계획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뭐 계획을 세우는 거하고 계획하다 하다 하고 뭐 다른 뜻입니까? 같은 뜻이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이렇게 외우면 절대 안 외워질 것 같아. 이거 가지고 그냥 하나의 뭐 표현을 만들어 봅시다. 됐습니까? 하루 쉬다를 만들면 되겠네요. 하루 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루 쉬자 take a day off take a day off 뭐 take a day off의 영영풀이는 rest for a day겠죠. rest for a day rest for a month 하고 지금 좀 힘 빠져갖고 자빠져 있죠 지금. 예? 어이, 너 참 대단하다. 어? 잘했다고요. 어? 잘했는데 주유는 빵빵하게 하고 오셨습니까? 어? 만땅으로 충전하고 오셨어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단어 설명도 한참 걸리죠, 시간이.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이제 클래스 카드에 있는 오과 단어가 3종 세트 있는데요. 학습하는 순서는 일단 그냥 단어라고 써 있는 거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이걸 먼저 하세요. 그 영영풀이 속 단어라고 써 있는 거, 그거를 뭐 그거는 뭐 달달달달 외우라고 한 건 아니고요. 한번 쓱 보세요. 쓱 보시면서 아 뭐 이런 뜻이 있구나 본 다음 한번 쓱 훑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영영 단어 영영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거 나오죠. 국가명과 국가형용사형. 아까 뭐 중요한 것들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쭉쭉쭉쭉쭉쭉 하고 일단 요까지 먼저 요까지 이들리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리 이탈리안 피자 메이드 인 저머니 German people 합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독일 사람들 German people made in Korea 하듯이 made in Germany. 됐습니까? 그 다음에 China, Chinese, Korea, Korean, Japan, Japanese, France, French. 뭐 얘는 이제 A가 E로 바뀌는 것 때문에 종종 출제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England, English, Greece, Greek. 자, 여기까지 하자고 해놓고 해버렸네요. 그래서 그리스하고 Greek. 좀 특이하죠. 그리스, Greek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좀 유리한 점이, 옛날 학생들보다 유리한 점이 뭐냐 하면 요즘 무슨 요거트? 그릭 요거트 들어본 적 있죠? 됐습니까? 그 지중해 음식이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됐습니까? 그리스가 지중해에 있는 나라이고, 뭐 지중해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뭐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릭 요거트 사람들 많이 요즘 건강에 좋다고 먹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크가 그리스식의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어도 있으니까 뭐 그리스의 여기 지금 형용사 뜻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제 뭐 사람하고 언어만 쭉 얘기했는데 뭐 형용사형도 형용사 뜻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릭 요거트라 그러지 그리스 요거트라 안 그러죠. 차이나 푸드라 안 그러고 차이니즈 푸드라고 하듯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심, 뭐, 그 다음에 스페인, 스페니쉬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자, 요 녀석. 됐습니까? 자, 이 친구는 일단 이 나라 이름이 특징적인 게 일단 뭐가 있냐면 다른 나라랑 다르게, 다른 나라, 일단 고유명사기 때문에 덜을 안 붙여요. 고유명사기 때문에. 근데 네덜란드란 나라는 고유명사가 사실 고유명사가 아니긴 합니다. 원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진 단어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라 이름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을 나라 이름으로 쓸 때는 더를 씁니다. 자, 나라 이름 중에서 더가 붙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죠. 자, 이게 이제 고유 명사는 맞는데 원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연합된, 합쳐진 나라들 이 뜻이야. 연합국이라며 어느 대륙의 아메리카 대륙의 연합된 국가라는 원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뜻이 있어. 알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고유명사로 쓸 때는 이렇게 덜을 붙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영어는 아닌데 낮은 땅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원래는. 근데 그걸 고유명사로 쓰려다 보니까 덜을 붙여서 The Netherlands가 된 거예요. The Netherlands.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이름엔 더가 그래서 붙어 있는 겁니다. 왜 더가 붙어있지? 낮은 땅이란 뜻을 갖고 있는 뭐 영어는 아니지만 어떤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녀석이 형용사형이 생뚱맞게 뭐가 돼버린다? 더치가 돼버린 더치. 더치. 더치는 근데 많이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카페 같은 거 커피 좋아하는 친구들은 무슨 커피? 더치 커피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다 여러 명이서 같이 음식 먹었는데 어떤 식으로 돈 내자? Let's go! Dutch 이렇게 해가지고 Let's go Dutch. 네덜란드 사람들이 음식값 계산하듯이 우리 하자. Let's go Dutch. 자, 뭐 네덜란드 사람들이 한참 강력한 국가가 됐을 때는 얘들이 뭐를 통해서 강력한 국가가 됐습니까? 오케이, 갑자기 갑분 세계사 분위기.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들이 중개무역이란 걸 했어. 됐습니까? 중개무역. 이 나라, 저 나라 물건 갖다 파는 거. 그럼 중개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비행기 타고 했겠죠, 얘들이? 그럴 리가 없죠. 됐습니까? 배를 타고 했겠죠. 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 중개무역을 통해서 강력한 나라가 된 적이 있는데, 중개무역을 하려면 배를 타야 되고, 배는 뭐로 만들었는데, 나무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커피는 먹고 싶고, 그쵸? 그래서 막 불 피워가지고 커피 끓이고 있으면 선장이 좋아하겠죠?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죠? 너도 나도 커피 한잔 하자고 막 재도 불 피우고 있다가 불나면 다 죽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배에서 불을 사용하는 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단 말이야. 커피는 먹고 싶고, 커피는 끓이고 싶은데, 불은 못 써. 그래서 얘들이 이제 커피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원래 커피는 이제 불불 끓여가지고 이제 커피콩에 있는 거를, 안에 있는 성분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커다란 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 커피를 넣어요. 그러면 이제 끓이면 빨리 안에 있는 성분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뭐 끓지 않는 물은 천천히 나오겠죠. 천천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시는 커피를 네덜란드식 커피라고 해서 더치 커피라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더치가 네덜란드 사람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래서 더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hrases. 수거입니다, 수거. 뭐 be able to.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그 어린 남자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름을 쓸 수 있다니까 뭐 쭉 읽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the little boy is able to write his name.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시제 체크하고 can이겠죠. The little boy can write his name. Okay. be able to가 수거, be able to가 수거로 나오다니 중1인 줄. 자, 그 다음에 find out입니다. 오케이, 명령문이네요. 명령문. 뭐하고 그리고 뭐해라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end가 있는 명령문 두 개가 나와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주제를 알아내라 이러고 있죠. 책을 읽고 주제를 알아내세요. Let's read the book and find out the topic.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뭔 얘기를 할 거냐. Find the topic out. 될까 안 될까? 'Find the topic out' 될까 안 될까? 된단 말이죠. 그쵸? 그 말은 내가 지금 'find out'이 뭐라고 선언한 거야? 이어 동사란 말이죠. 됐습니까? 'The topic'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으로 했을 때 어수는 반드시 'find it out'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리 사이에 낑겨 있어도 되고 끝에 있어도 되지만, 인칭 대명사로 바꿨을 때는 find it out, find them out 이거밖에 안 된다. turn it off, turn it on 하듯이 find it out, 그거 알아내, find it out, find the topic out. 그리고 주제는 영어로 뭐다? topic, subject. 됐습니까? topic, subject 이런 것들이, 어? 선생님 subject? subject? 과목 아닙니까? 예, 과목이란 뜻도 있고요. 주제란 뜻도 있어요.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get a discount는 누구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커스터머 입장이죠.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고, get a discount 하는 거고, 그 다음에 give a discount는 누구 입장에서? seller 입장이죠. 그쵸? seller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고, give a discount 하는 거고, customer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다? get a discount 하는 거다. 그럼 customer가 뭐겠어요? customer 같은 말은? 뭐 같진 않지만 비슷한 말은? buyer겠죠. 그래서 고객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커스터머는 get a discount 하고 셀러는 give a discount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할인 받을 수 있나요? 만약 현금으로 지불한다면 이란 표현이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할인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discount? 만약 현금으로 지불한다면
paying cash. If I paying cash. 현금으로 in cash.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Can I get a discount? 오케이. 자, 이 녀석은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가능성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may I get a, 그 다음에 하나 남았네요. Could I? Can I get a discount? May I get a discount? Could I get a discount? 내가 해도 될까요?는 3종 세트라 했어. 너는 해줄 거니는 4종 세트라 했어.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ould you help, could you help me? May I? Can I? Could I? 됐습니까? 그래서 can을 보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능력일 때만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크리스마스를 쉬는 거네요. 아까 하루 쉬다가 take a day off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얻고 싶어 한다고 우리말스럽게 써놨는데 영어스럽게 보니까 크리스마스를 쉬는 것을 원한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는 원합니다. He wants 크리스마스 쉬는 것을. He wants to take Christmas off.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알바생 같은 경우 뭐 24시간 편의점에 내가 알바 갔는데 하필이면 중간에 크리스마스가 꼈는데 근무를 못 뺐다. 그러면 이러고 싶어질 수 있겠죠. 크리스마스 때 당연히 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리스마스 때도 일하는 사람들 많죠. 소방관, 경찰, 군인, 알바생들. 됐습니까? 오케이. 공무원은 당직 걸리면 일하겠죠. 자, 그래서 팝퀴즈 숙제로서 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한 10분 정도 늦게 수업을 시작했는데 한 10분 정도 더 하면 어때요? 애매하네요. 근데 딱 끝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해와야 될 거 세 가지 클래스 카드 단어라고 써있는 거 3종하고 그 다음 팝퀴즈. 클래스 카드는 그럼 그냥 뭐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해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라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뭐 한번 구경하고 냄새 맡고 온 것도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스피킹은 뭐야 스피킹은 꼭 하세요. 됐습니까? 스피킹 꼭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진행해서 90점 이상 되도록 100점 특히 그냥 단어 세트 있죠. 테스트 100점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 영역풀이 같은 경우에도 그 테스트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외워질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